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0월 31일자 드디어 이제 10월의 말, 10월의 한 달을 정리하는 이 할로윈 특집 방송입니다. 자, 어제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고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고관절이 어디냐면은 털 옆에 12cm 정도. 거기가 바로 고관절입니다. 예. 바로 이 부위죠. 바로 요 부위입니다. 예.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잠깐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예.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바지를 갈아입고 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도 저런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아파 본 적이 없어갖고 당황스럽더라고. 내가 왜 아팠지? 내가 뭐 때문에 아픈 거지? 그래가지고 원인은 침대 때문입니다. 네, 침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침대를 모션 베드를 샀는데 제로 G라는 그 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침대 모션 베드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그 버튼이 이렇게 딸깍 누르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뭐 종아리 밑에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눕힌 S자 모양으로 예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해놓고 TV 볼때 되게 좋아. TV 볼 때, 그니까, 제로 G라고, 무중력 모션이라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팅대로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었는데, 내가 자다가 옆으로 누워 잔 거야. 근데 그렇게 그냥 멋대로 잔 날이 너무 많았어. 멋대로 너무 잔 날이 많아가지고, 그니까 이게, 고관절이 한 2주, 3주 전부터 뭐좀 찌릿찌릿하더라고. 움직일 때. 이상하다. 불편하지? 왜 이러지? 병원 한번 가야 되나? 병원 갈 정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아픈 걸 참고 그동안 생활을 했단 말이야. 아픈 지는 꽤 됐어. 그래가지고 아픈 지꽤 돼가지고 이제 엊그저께는 아예 못 참겠더라고요. 예, 참을 수가 없어. 너무 아파갖고. 뭔가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리 이렇게 있지 않아? 이렇게 있는 다리에서 이게 안 돼. 이 자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해봐봐. 잘 되죠? 예, 근데 오른쪽 다리는 이 조금만 틀어도, 한 2cm만 틀어도, 고관절이, 그 사람 몸이 진짜 그 미세하게 모든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살짝만 움직여도 굉장히 몸 전체가 움직이는 거더라고. 나는 이거 되게 놀랬어. 그래가지고, 고관절이 이렇게 아프면 발 각도가 안 돌아가. 발 각도가. 그래가지고,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쫄뚝쫄뚝 거릴 정도? 그래서 병원 갔죠.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부터 먼저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알려면 이게 약간 한세 가지 정도가 된다. 하나는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뭐 다들 알겠지만 군대 있을 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조기 전역했죠. 예, 의병 전역했죠. 그리고 그게 인데 저는 그때 군대에 있다가 나오고 나서 쭉 10년 넘게 디스크가 터진 적이 없었어. 왜냐면은 군대에서 좀이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더 뭔가 확안 좋아진 거였거든, 거기서. 그랬었는데, 그러고 이제 디스크가 원래 안 좋지만, 뭐,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갖고 바로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은 뭐 의자도 좋은 거 쓰고 이렇게 뭐 좀 자주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허리에 가장 좋은 자세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런 거보다도 그냥 누워있는 게 가장 좋은 자세래.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뭐 무튼 그래서 이제 뭐 허리 디스크 때문이던지 아니면 이제 그 저 관절 부분에 염증이 있던지, 예, 염증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던데. 아무튼 그 주사를 맞았어. 주사를, 예, 이제 바지를 갈아입고 이제 엑스레이 찍어 보여드렸는데 염증이 심하면은 이 엑스레이 상에도 염증이 보일 수가 있대요.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 자세하게 알려면은 MRI를 찍어야 돼.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걸로 이제 MRI를 찍는 건데 그거를 찍거나 아니면은 뭐 방법이 이제 그걸 찍거나 아니면 지금 주사를 맞아보고 이 주사가 몸에 잘 드는지 잘 괜찮은지 경과를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주사를 놓는 것은 엉덩이에다 쑤셔갖고 거의 고관절 통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주사약이 퍼지게끔 굉장히 이제 얇고 긴 주사를 갖다가 궁뎅이에다가 네 방인가를 세려 맞았어요. 예. 뻐근하더라고. 뻐근해. 뻐근하고 일단은 MRI 안 찍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도 뭐 염증 같은 게 막 보이진 않고, 뭐 제가 그리고 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술도 안 먹고 담배는 가끔씩 피긴 하지만 그렇게 염증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 전에 또 피검사하고 그랬는데 염증 수치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면은 뭐 자세나 허리 때문일 수도 있다.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딱 허리 얘기하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침대 바꾼 지 딱 한 달 넘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를 내 방을 맞고 났더니 한 30분 누워 있었는데 딱 괜찮더라고. 좋아지더라고. 예. 그러고 그냥 말끔히 나왔어요. 너무 허무하게. 뭐 약 주신 거 일주일짜리 약 주신 거는 계속 먹고 있긴 한데 예. 너무 말끔하게 나와버렸어. 주사 맞고 나니까. 예. 단점이라기보다는 근데 아까 질문이 뭐였죠?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턱걸이 연결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유지를 안 하면 근육이 계속 빠지고 신체를 지탱을 못해서 몸이 계속 고장나... 거북목 쳐 늘어 제끼면서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카페에다 몸 인증하실 거 아니면은 예. 거북목 쭉 쳐 늘어뜨리면서 개 잡소리 하지 마세요. 기린 마냥. 아시겠죠? 예. 운동해라 뭐해라 뭐해라 잡소리 쳐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근데 뭐가 뭘 해명하라는 거야? 이 사진? 아, 뭐 이거 말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이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에요. 예. 아, 그 옆에 걸려 있는 걸 찍었구나. 이건 제 사진이 아니고요. 그냥 구글에서 고관절 사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딱 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었다. 하고 보여준 거야. 내 사진이 아니야. 뭐 여기 뭐 이렇게 이게 귀둔지 뭐 음낭인지 모를 이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런 거 보고 음흉하게 또 헤헤 코트가 수요일 날 복귀하니까 복귀하면 저걸로 놀려야지 헤헤헤 하고 그 생각하고 저 사진 저 해명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진짜 음흉하다. 개놈의 새끼들 진짜 단순해. 남자 새끼들이 다 그렇지 뭐. 에. 저 아니에요. 그냥 고관절 사진 검색해가지고 나온 거고 아무튼 뭐 병원에 갔다 온 건 사실이고 에. 고관절 그 주사를 맞은 것도 사실이다. 에. 결론은 이제 모션베드를 놓고 이제 모션베드가 진짜 편하고 너무 좋거든요. 밥 먹을 때도 진짜 침대 위에서 먹을 수 있고 무슨 병실 마냥 다 좋은데 단점은 이제
똑바로 눕혀놓고 자야 된다는 거. 그 저번에는 이게 리모컨이 조그만 게 이렇게 이런 이만한 게 있어 리모컨이. 근데 이제 내가 자면서 뒤척이다가 모르고 이렇게 팔꿈치나 어깨 같은 걸 눌렀나 봐. 자다가 몸이 접혀지는 거야. 하면서 접혀지는 거야. 깜짝 놀라갖고 자다 깨가지고 뭐야 난 무슨 지진 난 건가 뭐지 왜 몸이 이상하다 진짜 징 하면서 몸이 접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바로 꺼버렸어. 리모컨을 몸 주위에 두면 안 돼. 그래서 고관절 아픈 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뭐 아프거나 그런 거 없고요. 주사 맞고 바로 말끔히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고관절을 떠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 약간 목 뒤쪽 그리고 코 뒤쪽 약간 그 헌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칼칼한 그 느낌? 목이 조금 붓고 약간 가래가 조금 생기면서 약간 그런 느낌? 왜 감기가 걸리려 그러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먹방은 없을 거예요. 오늘 오프닝하고 영도 타임 갖고 오슈하고 그리고 좀 재밌는 공포 게임 하나 나왔던데 그 파티 퍼피 플레이 타임 같은 느낌의 오징어 게임이랑 그 프레디랑 퍼피 플레이 타임이랑 폴가이즈를 약간 섞은 듯한 게임이 나왔어. 그거 재밌겠더라고. 그게 파쿠르 게임인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 리나메 3 나와요? 바로 해줘야지. 리나메는 우리 방송의 어떤 약간 전통처럼 리나메 1, 리나메 DLC, 리나메 2 싹 다 켜낭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나메는 신작이 나오면은 이제 신작 나온 날에 오픈런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나메 1 벌써 7년 됐구나. 유튜브에서 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때 참 재밌었는데 방송을 즐기면서 하루에 얼마를 벌건 조금 즉게 터진 날은 에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방송을 하는 현실이 너무 좋다. 그러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내가 키고 싶은 시간에 켜가지고 약간 시청자들이랑 같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 그러니까 같이 뭔가 노는 느낌의 방송을 많이 했었지. 그때는 진짜 자유로운 방송을 했다. 유튜브 방송 때는. 근데 그때 장점이 있고 그때 단점이 있고 그래. 장점은 내가 좀 방송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였어. 한 6개월 동안 방송을 못하니까 너무 하고 싶더라고. 오늘의 그 오프닝 끝나고 영도 타임 가질게. 영도 타임. 그리고 오슈를 하고 신작 공포 게임. 전화 데이트도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오슈 할 때는 조금 그 핫
키워드를 몇 개 좀 적어놓고 할게.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3일 쉬었거든 방송을. 월화수를 이렇게 쉬었는데 월화수 동안 조금 핫한 키워드는 조니 소말린가 그 새끼는 빼버려. 네, 조니 소말린. 아 그냥 난 눈살 찌푸다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관심에 목말라갖고 그 새끼 쫓아다니면서 막 폭력 저지르고 폭력 쓰고 막 그것도 존나 역겹고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난 일본이 낫다고 봐. 아싸리 그 새끼가 한 짓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폭력으로 해결하면 쓰냐? 우리가 동물이냐? 짐승 새끼냐? 그 조두순 출소하고 나고 조두순 자기가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조두순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름 알리려고 그렇게 조두순 집 앞에서 막 방송 켜놓고 조찌랄 떨던 그 미친 인간들 그 광기를 또 보는 것 같아 나는. 일본인들은 병먹금을 했잖아. 나 아싸리 그게 낫다고 봐. 조니 소말론 걔 막 패버리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결하니까 해외에서 팬들이 영어로 막 잘했다. 역시 한국인들 남자들이 전부 군대를 갔다 와서 전부 군인 출신들이라서 그런지 시원시원하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그냥 혐오 조장이고 하나의 그러니까 자기들은 방구석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남한테 이제 좀 뭔가 대리로 그러니까 약간 좀 혐오를 남한테 위탁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그냥 눈살 존나 찌푸려지더라고. 아니, 그게, 뭐, 무슨, 뭐, 저 뭐냐. 옛날에 우리 탈 쓰고 이렇게 막 단소 같은 걸로 좁해버리고 그 뭐였지? 각시탈도 아니고. 뭐 정의감에 불타올라갖고 그 왜소하고 그러니까 걔가 약자는 아니고 사람 새끼 아니지 조니 소말로 걔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야. 근데 그게 왜곡심이냐? 나 솔직하게 난 잘 모르겠다. 유튜브 댓글 민심 그거 그 잠깐의 민심 그걸 뭐 할 건데 조니 소말론 그래서 뭐 지금 출국 금지당했다고 하더라고. 조사받는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쫓겨날 텐데 그러고 나서 어그로 끌 거 없으면 그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갈 텐데 그 잠깐의 관심과 그 잠깐의 민심 등에 없고 얼마나 가겠어? 응? 그게 얼마나 가겠어? 난 진짜 아니라고 봐. 나 그 조업하러 간 사람들도 이해 못하겠고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알겠지. 돈 때문에 하는 거고 관심 때문에 하는 거고 자기 영업 방식이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근데 굳이 그렇게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을까? 알아 걔가 방송에서 뭐 전범기 우길승천기 핸드폰에다가 띄워놓고 별별 미친 짓거리 다 하고 다녔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을 우습게 본 죄다. 한국을 우습게 봤다. 그래서 막 한 대 주워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남한테 이렇게 위탁해갖고 누가 인터넷에서 접해주니까 그게 속 시원하고 그런가? 나는 병먹금이 낫다고 봐. 솔직한 말로. 그래서 관심도 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쇼에선 안 할 거임.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3일 동안 쉬면서 뭐 있었냐면 뭐 셰프? 그 트리플스타? 트리플스타 전처폭로 무슨 약간 사생활 논란 뭐 이거 있었고 또 뭐 있더라? 공무원 고깃집 40명 노쇼. 공무원 40명 고깃집 노쇼. 그 전에 자그마한 노쇼 사건 하나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쇼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노쇼가 또 있었다고요? 공무원 말고 또 있었어 노쇼. 뭐 있지 않았나 여러분들? 노쇼가 또 있었다. 최근에 한 두 가지의 노쇼 사건 있지 않았나? 카페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제 수요일 방송 노쇼 사건 크나큰 사건이었지. 빵집 노쇼? 빵집이었나? 빵집 맞나? 아니야 그건 한참 예전이고 최근에 뭐 있어서 최근에 뭐 어떤 뭐 있었는데 아 응? 빵집 말고 최근에 이제 뭐 공무원 그건 난 아예 잘 모르고 그 전에 뭔가 아까 내가 노쇼 관련으로 최근에 카페에서 뭔가 봤었던 것 같거든. 카페 노쇼라고 시니까 안 나오거든요. 아 비니시우스는 말고 아 이거 있었어 아무튼. 장애인 체육회 노쇼? 어 그거 같은데? 그거 저것도 5개월 6개월 전인데요? 남양주 장애인 체육회 노쇼였나? 네 그거 6개월 전이라니까요. 어 그거 맞아? 어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남양주라고 치면 나오나? 아무튼 그 노쇼 관련으로 남양주 아니야 고깃집 말고 뭐 있었어 아 나 최근에 본 게 뭐였더라 대체 남양주로 친 거 안 나오는데 장애인 노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와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나버리냐. 어 장애인 체육대회 노션 아니야. 저거는 내가 봤던 것 같고 이 노쇼 어 군부대 노쇼 같은데? 군부대 수백만 원 노쇼. 어 군부대 같아. 어 맞아 박준사. 이 형이 실내에서 봤구나. 아. 강원도 정선 정육점. 맞아 강원도 정선 맞아 저거. 네, 어 저거 네, 맞아. 놀라운 사실은 저 고깃집도 정선 군청이다 그 거기던데. 연관 있나? 아무튼 그래 이거 이것도 넣어놓고 또 하나 또 뭐 있었는데? 그니까 아무튼 노쇼 사건, 그 트리플 스타 뭐 그 사생활, 어. 그리고 한가인 근황. 한가인 근황은 별로 재미 없어. 어. 아 GD 컴백. 그렇지. GD 컴백. GD 음악 리뷰를 한번 해보자 이따가. 어 여교사 불륜 맞아 저거 존나 역겹더라 맞아 여교사 불륜 사건 어 그거 적어놔 아들이다 어 딱 그 정도로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겸 TV가 뭐 천만 근데 천만은 아니네 1100만 됐네 지금 어 천만은 좀 굳이? 네, 너무 짧을 것 같아 어 그 정도가 될 어 딱 저 정도가 될 것 같아 어
아,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방송 쉽니다. 저 알고 계시죠? 롤드컵 결승이요. 롤드컵 결승이야. 안표 가격이 400만원에 거래된대. 미친 거 아니야? 11시요. 맞다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시간에. 오늘 오셔야 할 거 이렇게 좀 정해놓고 가도록 하겠고요. 하키워드만 다른 것도 있고. 김민재는 다뤘는데 뭐 굳이 뭐해. 재산 분할 80억 얘기 있던데. 80억 연초 반응도 있고. 아니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혐오조장 방송이야. 그렇지. 이미 그 기사의 키워드만으로도 대한민국의 혼기가 차가고 있는 남성들에게 뭔가 하나의 깨달음이 될 수 있는 제목이라서 상식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결혼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굳이 내가 방송에서 조장 안 해도. 일단 오슈 시작한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적어도 한 조금 있어야 되니까 이거 지워놔. 일단 복사만 해놔. 아, 하나 또 있다. 전년이 래퍼 안영미. 안영미 그 아줌마는 왜 그러냐. 아무튼간에 안영미 그거 저기 생방송에서 야, 목감기 뭐 감기약 없니? 있어요. 감기약 좀 줘라. 미리 예방 좀 하자. 임창정 컴백이요? 아무도 관심 없지 않을까요? 임창정 아저씨가 컴백하는 게 뭐 대단한 이슈거리는 아니잖아. 솔직한 말로.
두 개입니다. 아, 유자차 같은 거 먹고 싶다. 사올게요. 뜨거운 거. 사올게요. 아니야, 커피를 뜨거운 걸로 아메리카노로 해주라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있어? 아, 그럼 차가운 거 같아. 감기약을 먹어봅시다. 종합감기약. 그날엔 콜드. 겔겔 된다. 참고 드신 말고 사올게요. 병장 가서 뜨거운 물만 내리 먹을 수 있는데. 자, 또는 뭐 쌈바탕 같은 거. 됐어 됐어. 물 먹지 뭐. 차가운 거 먹지 마요. 따뜻한 거 드시지. 아니, 감기약 먹는데 뭐. 에. 근데 목이 딱 그냥 그 목감기 오기 전에 딱 그 상태 있잖아요. 숨 쉴 때도 그냥 공기가 맞닿는 그 기도에 기도가 허른 듯한 느낌? 그리고 부었어 지금 성대가. 기도가 부었어. 식도염의 그거랑은 달라. 카페랑 인스타. 카페랑 인스타를 보지 말고 저기 방송 공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뭐 인스타에다가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갔다 이런 거 굳이 올려야 되나? 인스타는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었거나 아니면 간만에 좀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노래 불렀거나 그런 거? 그런 거 올리는 정도? 아니면 이제 라이딩 나가서 되게 좋은 경치를 보고 왔거나. 고관절 MRI는 안 찍었어요. 그냥 주사 맞고 좋아졌어요. 선생님 MRI를 찍으실래요? 아니면 주사 맞고 일주일 뒤에 오실래요? 주사 맞을게요 했더니 그냥 주사 맞고 나서 진짜 거짓말처럼 10분 뒤에 안 아프더라고요. 약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뭔가 그런 건가? 약도 계속 지금 꾸준히 먹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안 좋은 자세, 잘못된 자세로 자가지고 허리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안 그래도 디스크가 좀 안 좋은데. 아니 그럼 먹방은 좀 먹방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살짝 그 주전부리가 먹고 싶은데. 간식. 먹태를 좀 시킬까? 먹태? 먹태 아니면은 옥수수 아니면은 떡 먹고 싶다. 떡. 구운 떡 있잖아. 구운 가래떡. 대퇴골 안 좋다고. 대퇴골이 그게 내 사진이 아니에요. 야탑 FBI님아. 의사 선생님이 내 거 엑스레이 사진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갖고 죄송한 선생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제 엑스레이 사진 좀 이렇게 남겨도 되나요? 좀 이상하잖아. 관종처럼 보이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위해서 남성 대퇴골 사진을 구글에서 구글링 해가지고 그냥 설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올린 거지 나의 대퇴골 사진은 아니에요. 제 대퇴골 사진 같은 경우는 아니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면은 나온다고 그랬었거든? 근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한 건데 제 대퇴골 사진은 이거예요. 병원 홈페이지 들어왔어. 청라국제병원 홈페이지 하고 이거 번호를 누르면은 들어가진다 그랬는데 윤태훈 환자 나온다. 찾았다. 제 대퇴골 사진은 요겁니다. 예. 제 대퇴골 사진이에요. 예. 예? 예? 자, 뇌절하지 마세요. 뇌절 노잼입니다. 인절미 구운 가래떡은 있고 옥수수는 없고요. 먹태는 있습니다. 인절미 구운 가래떡과 먹태를 같이 먹을 수 있나? 따로 시켜야 돼요. 그럼 자네가 직접 공수해 오겠나? 자네는 요즘 너무 집안에만 있고 외출 자체를 안 하는 사람 아닌가? 맨날 거북목 주욱 내밀고 로아나 처하는 당신의 일상은 밖에 좀 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서 가래떡 좀 사와 이 새끼야. 집에다가 해가지고 넌 좀 저기 고생을 좀 해야 돼. 나가서 가래떡 사오고 그 가래떡을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굽도록 하여라. 어차피 형이 오프닝하는 동안 너 별거 안 하잖아. 갔다와. 마트를 갔다 온대. 그래 너는 좀 고생을 해야 한다. 아, 저놈 새끼도 좀 밖에 나가서 좀 활동도 좀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맞지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보드게임도 잘하고 그러면 보드게임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런 데서 활동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아니 나는 밖에 나 진짜 외출 많이 하거든. 근데 맨날 저 앉아가지고 로스트아크나 오지게 하고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얘 배가 이거 D라인이 나왔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이번 갔다 올게. 내가 봤을 때 랄프 3개월 동안 집 밖에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옥수수는 집에서 못 해먹지 여러분들? 빡세지 않을까? 랄프야. 박막래 할머니의 세라믹 밥솥으로 우리가 옥수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옥수수는 찌는 거잖아. 박막래 할머니 그 세라믹 밥솥이 있잖아 우리에게. 그러니까 압력밥솥으로 찌는 거야 원래. 그거 위에 밑에 물 깔아놓고 위에다 올려놓고 그 수증기로 찌는 거 아니에요? 산발이 놓고 찌면 되지. 그거 좀 옥수수도 좀 사와봐. 찰옥수수. 찰옥수수 하나 사온나. 빨리 움직여 임마. 형이 방송하기 한 2시간 전부터 갖고 오늘 방송에서 뭐 드실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저렇게 고생을 해요 또. 2시간 전에 딱 와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 형님 오늘 뭐 먹방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뭐 하실 건가요? 예. 네. 오늘은 담배를 안 필 겁니다. 감기에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를 저는 목이 안 좋을 땐 절대 안 펴요. 예. 네. 오늘은 노담 선언하겠습니다. 예. 곧불 증조 전조 증상이 지금 왔어요. 곧불이 걸릴 것 같아. 곧불. 곧불이 하세요. 곧불이.
목에 너무 아까 좀 염증에도 안 좋고 담배가 몸이 안 좋으면 일단 전 담배부터 안 펴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주전부리, 예, 간식 좀 먹으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댓글에 이쁜 코스이 많다고. 몰라 나는 인스타 댓글 누가 달고 누가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런지 그냥 난 내가 올릴 것만 올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토요일은 휴방입니다. 예. 영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오늘 근데 나 오늘 방송 키기가 싫더라. 왜냐면 여캠들이 코스프레 의상, 코스프레 뭐 메이크업 이런 거 졸라 힘줘가지고 오우야 소리 나올 만한 그런 코스프레 해가지고 오늘 방송해가지고 뭔가 좀 그런 걸로 시청자 수도 많이 좀 채우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나는 사실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 월초랑 또 겹치네. 이쁘진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나이도 감사합니다. 11월 대박나자. 11월이네요 이제. 예, 11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네. 유명 BJ들 펀딩 방송 도박이라고 뉴스에 떠버렸다고? 그거 뭐 배민빵인가 뭔가 그거? 시청자들이랑 돈 내기 하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랑 뭐 10만원 빵 내기하고 이런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이게 또 인터넷 방송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해버리면 이제 진짜 뭔가 도박성 있는 인터넷 방송의 안 좋은 이미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되는 그런 거겠지? 코트 형 잘 피해갔네. 시청자들이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내가 가만히 내 방송만 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랐을 때 나는 사고를 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플러스 1 통찰력이 올라갔다. 이 얼마나 클린한가. 이게 웃겨. 보면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동종업계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들은 그들로 인해서 플러스 1이 올라가. 뭔가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그냥 나는 그냥 내 방송만 하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칭찬을 해주네. 뭐야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아니, 결론은 그냥 구설수 안 오르고 사고 안 치고 방송하는 게 제일 좋아. 나는 깨달았어. 길게 보면 진짜 솔방이 답이지. 왜냐면은 솔방을 계속 하면서 계속 내공도 쌓이고, 솔방을 계속 하면서 뭐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 항상 오는 사람들만 오지만, 또 이게 어느 날 어떤 모종의 이유로 클릭을 하게 돼갖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뭔가 나랑 사상이 맞아. 나랑 뭔가 좀 이렇게,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사상이 맞다기보다는 뭔가 좀, 생각하는 게 조금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편안하게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내적 친밀감이 쌓이는 거지. 그러면서 1회 시청자 수가 올라가는 거지. 구독 주지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현쪽이님 영도로 161개짜리. 구독 주지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도 161개짜리는 제가 조금만 있다가 영도 다 쌓이면은 그때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이제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 지금까지 가을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로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지구 온라인. 씨발. 이래도 지구 온난화가 구라야? 이 개새끼들. 지구 온난화 안 믿는 새끼들 진짜 노이에. 1년 1년이 다르게 체감이 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지금까지 가을, 지구 온라인 가을 업데이트 종료를 알립니다. 이제 겨울 업데이트 시작됩니다. 다음 주 겨울 시작이야.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또렷해진다기보단 이제 진짜 계절 두 개로 가는 것 같아. 너무 짧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느낌이야. 올겨울은 글쎄 나 이번에도 올겨울에 또 바이크 못하니까 얼마 타지도 못했는데 진짜 얼마 타지도 못하고 바로 또 봉인하네. 저녁까지 6일 남았습니다. 기분 좋으시네요.
털을 잘못 잡은 것 같다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잖아. 그래서 서해안도 있고 동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고 지리적으로는 괜찮은데 나라 간의 어떤 분쟁 요소에 어떻게 보면 한 핵 안에 들어있지. 위에는 북한 있지. 그 옆에 중국 있지. 그 반대쪽에는 일본 있지. 개같이 털리기 너무 좋은 위치에 있었어갖고 솔직히 좀 허벌이었지 우리나라. 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잖아. 뭔 또 사이렌 이렇게 울리냐? 또 어디 또 사고 났나? 방향이 아파트에서 누가 또 뭔 짓거리 했나 보다. 아파트에서 누가 뭔 짓거리 했나 봐. 이거 소방차 사이렌 소리야. 아, 내가 청라 예찬론자였는데 최근에 이제 저 뭐야 24시 식당 같은데 좀 많이 다니고 저녁에 좀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청라나 성남동이나 청라나 주안이나 인천은 한통속이야. 진짜로.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양아치 새끼들 없는 곳으로 이사 가려고. 돈 열심히 벌어야 돼. 내년에 이사 날짜 10월이거든? 인천 뜰 거야. 리얼로. 동탄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냐? 저번에 얘기 나왔던데 서울대 입구 쪽 그쪽에 과천. 과천 아니면 난 동탄 갈 거야. 어딜 가나 양아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니야, 딱 느꼈어. 청라가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양아치 새끼들이 많아졌어. 그 부천에서 방송하다가 청라로 테라포밍 한 새끼들. 셀카봉 들고 자영업자 괴롭히고 일반인들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쳐맞으면서 그걸로 방송 연명하는 개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 새끼들 포함해갖고 테라포밍 했어. 먹혔어. 양아치 새끼들한테. 여기 그리고 청라 얼마나 좋겠냐면 여기에 그거 되게 많아. 그 뭐냐. 그 카드 치는 곳 뭐라 그러지? 홀덤펍. 홀덤펍 존나 많아서 불법 도박하는 새끼들 개 많아. 그 안에서 그 뭐야 CCTV 졸라 설치해놓고 망 보면서 거기 그 안에서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그 안에서 불법으로 도박한단 말이야. 홀덤펍.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하나밖에 없었거든 홀덤펍이. 근데 거기 잘 되니까 엄청 생겼나봐. 예. 그래서 뭐 청라 산다고 별 유난 다 떨었는데 그냥 인천은 한통속이야.
그냥 그런 새끼들이 아예 올 수가 없는 정도의 그좀그 정도의 지역으로 가야 될것 같아. 송도도 마찬가지야. 송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과천이나 동탄으로 가려고. 그 내년도까지 돈 열심히 벌어야지. 과천이랑 동탄 말고 생각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 거기 말고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과천으로 갈 거야, 아마. 양아치가 많다는 이유로 청라를 떠나는 게 너무 하남자 같습니다. 청라를 지켜주십시오. 지킬 수가 없다. 진짜 온갖 문신충에 양기 그득한 새끼들이 여기저기 24시 카페, 24시 국밥집, 응? 그리고 각종 홀덤펍, 거기 부근에 있는 이 술집 라인들, 거기에 다 질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거기는. 양기가 아니야, 양기. 양아치 끼가 있는 애들을 양기라고 한다. 내년 10월에 갈라고. 네 명이 모이면 한 명은 쓰레기라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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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혀 모르는 얘기야. 사람들이 괜히 그런 얘기 하겠냐? 부천, 부평, 주안, 미추홀. 괜히 이런 얘기 하겠냐고, 사람들이. 왜? 옥수수는 없습니다. 옥수수가 없다. 예, 뜨거운 제가 발견했습니다. 옥수수를 내가 분명히 구해오라고 하달을 했을 텐데. 저기 옥수수 밭에 가가지고 제가 옥수수를 좀 키우도록 할게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내가 같습니다. 옥수수를 집에서 쪄서 먹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구해온다. 그럼 제가 옥수수 번호 밭에 깔게. 가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옥수수를 제가 아니, 조금, 방송에서 네 번호 예, 팔 테니까 재배를 뵙도록 여러분 해올게요. 랄프 재배를. 핸드폰 매미폰 만들어주세요. 제가 랄프 핸드폰 번호 깔게요. 번호 깔게. 이렇게 또 비호감 작을 넌 옥수수 구해올 때까지 못 들어올 줄 알아라. 장난이야, 빨리 온나. 잠깐만. 요플레 좀 먹어, 요플레. 나 요플레 좋아해. 아세요? 요플레. 요플레요? 요플레 요즘 큰거 나오던데? 맛있는 요플레와 떠먹는 요플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몇 예. 번 얘기해야 돼? 내가 왜 한마디 할거 두마디 하게 하고, 한마디 할거 세마디 하게 만들어? 얘기를 한 적이 요플레 없는데 하면 설마 보통 사람들이 떠먹는다고 얘기를. 떠오르는 게 뭘까? 예. 대한민국 사람들 88%는 요플레 좀 사와라고 하면은 딸기 떠먹는 거 맛이랑 사오겠죠. 떠먹는 거 사오겠죠. 복숭아랑 이렇게 떠먹는 거 사와. 빙그레 거. 그러니까요. 근데 형 근데 가장 너는 최근에 왜 먹은 또게 그걸 뭐예요? 묻냐고. 왜 가장 최근에 먹은 게왜 뭐예요? 말을 하냐고 자꾸. 가장 최근에 먹은 게 맛있는 요거트죠. 징그럽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맛있는 거는 불가리스 사오라 그러지 보통. 근데 불가리스 그거랑 같은 다르죠. 거라든지. 아, 미쳐버리겠다. 이꽉 막힌 이 찐따 새끼야. 왜
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똑같이 해주세요 그거를? 아 좀 좀 좀 좀 말 많이 하게 하지 말고 빨리 갔다 와. 알겠습니다. 끊어. 아 개놈의 새끼가 요플레 사오라면 요플레 사올래 될 거야. 아 요플레 뭐 맛있는 요플레 사올 거야. 요거트를 요거트잖아 그거는. 요플레라고 하면 이름이 요플레라고 있는 건데 요플레를 사오면 될 거지. 왜 자꾸 세 마디 하게 하고 왜 자꾸 3초 5초 시간 더 말하게 하지? 왜 나의 24시간 중에 이렇게 귀찮은 시간 만들지?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요플레 사오라면 요플레 사오면 되잖아. 포도 맛이랑 딸기 맛이랑 복숭아 맛이랑 자 지금까지 좆비오 연기였습니다. 어때요? 혐 차올랐나요? 자 지금까지 좆비오 연기 뾰로롱. 연기 잘하죠. 예. 지금까지 저의 좆비오 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홍대랑 저 이태원이랑 북적북적 하다던데 지금 현재 홍대 상황. 현재 홍대 상황. 우리 그 바이크 라이더 오픈톡방에 예, 홍대 특파원이 있네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 중에 진짜만 남으신 거죠? 예. 진짜 정말 자 여기까지 좆비오 연기 2탄이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진짜 방송을 휴방을 할까 계속 할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예. 네.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랄프랑 10시 30분 때 형 진짜 오늘 관객 기운도 좀 그렇고 진짜 오늘 방송하기 싫다 존나 무기력하다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 릴스 보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지대. 무기력증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알아가지고 어떻게 휴방을 어떻게 할까 또요? 공지 쓰세요. 뭐라고 할까 말해봐. 오늘 할로윈 특집이죠? 제목 자 신정안의 댕겨울 코스프레입니다.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기가 걸려서요. 눈웃음 이모티콘 이렇게 하고 공지 올리래 나한테. 지금 누워있는 거 찍어줄 테니까.
구라 같지. 사실 실제로 사진까지 찍었음. 실제로 아파 보이게 사진까지 찍었어. 실제로 아파 보이게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놨어. 근데 딱 이제 해놓고 글 작성을 누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이 나를 하지 말라 하지 마 이 개새끼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3일 동안 내가 쉬면서 좀 이슈거리도 좀 있었고 방송이야 굳이 뭐 6시까지 이어나갈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진짜 미용지에 생기세요. 아이고 형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개. 그래서 나의 자아가 말려서 결국은 방송을 하기로 했다. 잘했어. 결과가 중요한 거지. 개동수가 또 100개. 왜냐면 이번 주에 또 내가 방송해봤자 3일밖에 못하지. 왜냐면은 수요일이나 어제 쉬었지. 목요일 오늘 방송, 오늘자 목요일 방송, 내일 금요일자 방송, 토요일은 이제 롤드컵 결승 T1 페이커의 신화, 살아있는 신화 페이커의 또 다른 여정, 페이커의 이 신의 여정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이 롤드컵 결승.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롤드컵은 도망가는 게 맞아. 롤드컵은 도망가야지. 롤드컵 결승. 거기에다 페이커? 서사를 들어보니까 대충 들어보니까 젠지한테 개같이 털리다가 진짜 중요한 경기에 이겨가지고 결국은 젠지를 꺾고 결승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그 서사까지 합쳐지면 더 많은 주목도와 관심도가 롤드컵에 쏠릴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경기하는 시간에 나도 11시에 방송을 한단 말이야. 그때 내가 방송을 키는 게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주목도를 덜 받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가감하게 그날 방송 쉬고 남들이 다 롤드컵에 빠져있을 때 나는 그 영종도를 가기로 해서 영종도 그 아는 저기 우리 그 단톡방 그 애들이랑 마지막 시즌 오프 발이로 영종도를 가서 월미도에다가 바이크 실어갖고 영종도 가가지고 바이크 한번 싹 타고 예 그럴라고. 아니 난 솔직히 방송하고 싶지. 아니 나는 하고 싶은데 롤드컵은 좀 그렇지 않나? 아니 공영방송 무한도전 같은 경우도 뭐 되게 나라에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빅 이슈가 달려있는 어떤 스포츠 경기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편성을 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그때 내가 그래서 적어놨어 이렇게.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월만장, 11시까지 경인면옥에서 평양냉면 먹기,
식사 다 마치고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배에다 실어갖고 영종도로 넘어가기. 그 영종도에 카페에 도착 후 커피 마시기. 그 영종도 한 바퀴 야무지게 돌기. 배 태워서 월미도 복귀 후 이어서 발이 고. 이렇게 요게 이제 토요일 날 계획이야, 계획. 아, 발이 방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해, 발이 방송은.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랑 금요일 방송하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방송하겠죠. 그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보충 방송. 제가 수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쉬었던 거에 대한 보충 방송을 월요일 화요일까지 안 하죠. 예, 월요일 화요일은 쉬어야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돌아오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뭔 일 없으면 쭉 가는 거죠. 예. 주 4일 휴방은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선 넘는 건 당신이죠. 저한테 채찍질을 하면 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당근을 주나요? 당신이 나한테 빵 한 조각이라도 줬나요? 당신은 나에게 팬가입이라도 했나요? 저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보탬이 되셨나요? 아이, 그 코트, 놀이하는 코트 불량상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불량상 본단 말이에요, 가끔씩. 입증하세요. 입증 못하죠? 닥치세요, 그러면.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좀 쉬세요. You shut the fuck up. You shut the fuck up. Fuck you, go to hell. 응? Get the fuck are you doing?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세요. 예. 요즘은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아요.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면서 이렇게 착취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휴치! 너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별풍선 하루 5천 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 하루에 만 개는 받아야지. 그게 진정한 생산적인 활동 아니야? 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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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방송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좀 덜 벌더라도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일상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한 번의 인생에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악착같이 돈 이빠이 벌어갖고 나중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11월도 응원할게요. What is that? Wow, surprise! Thank you, 푸딩. 우리 푸딩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달도 응원해 주신다면서 이렇게 또 오늘 우리 또 푸딩님 덕에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예, 격려해 주시고 매번 매 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푸딩님. 예, 진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방송도 제가 언젠가 하겠지만 예, 올 한 해 정리하면서 푸딩님의 그 역할 푸딩님의 이 진짜
무궁무진한 예. 진짜 넘치는 이 팬심. 올 한해는 진짜로 6월 제가 푸딩님이 오신 게 6월 달 말쯤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반기에 푸딩님 덕에 매우 웃을 수 있었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쵸, 먹여 살려주시는 거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송 보고 있을 땐 언제나 힘내라고. 내가 너무 피곤해하는 날은 일찍 방종하라고. 말 그대로 그냥 힘냈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코맘이에요, 코맘. 푸딩님은 요리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고요. 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수강생들. 그러면 이제 요리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냥 강사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 예.